정조은 씨 외에도 JMS 안에는 공범자들이 더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나올 때마다 JMS 교단은 조직적으로 나서서 대응했습니다. 대외협력국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한편 교단 수뇌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건 조작과 은폐 시도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메이플이 정명석을 고소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3월 메이플은 정명석을 고소하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제 말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이 얼마나 진실되고 당당한지 보여주고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기자회견 전부터 메이플에게 미행이 붙었습니다. JMS 신도들이었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에서부터 저희 따라다니시던데 누구신지? 뒤쪽에 계신 분 누구세요? 당시 메이플을 미행했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미행도 그날 처음 나간 게 아니에요. 전날은 제가 나갔고 그 전전날은 누가 나갔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가라 그래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대외협력, 스파이 활동하고 미행하고 방송 터지면 대응하고. 테러에 대한 공포보다 더 힘들었던 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였다고 합니다. 서툰 한국말로 피해 상황을 세세하게 진술해야 했던 메이플. 아, 메이플아 참 대단하다. 한국말로 다 그걸 했다니. In particular, talking about how it happened to Maple. Honest to you, it's eating my life. It hurts. But at the same time, I admire a lot about my girl. She has taken all the sufferings, but in return, she's strong enough to stand up. 메이플을 절망에 빠뜨린 것은 정명석만이 아니었습니다. 월명동에서 함께 생활했던 스타 언니들이 하나같이 거짓 진술을 한 것. 그렇게 잘해줬던 언니들, 이제 배신하고 저를 배신하고 제가 거짓말 한다고 그런 거짓 증거를 하는 게 제가 많이 배신감을 느꼈죠. 정명석을 메시아로 가르친 적 없다. 메이플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다. 그리고 메이플이 스스로 정명석 방에 들어왔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런데 당시 경찰에 거짓 진술을 했던 교단 간부가 탈교 후 PD수첩과의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가기 전 교단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메이플이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양승남에게 전화가 왔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됐을 때 우리는 피의자 쪽 변호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을 이렇게 따로 만나는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절대 비밀로 하고 그리고 핸드폰도 위치 추적이 될 수 있으니까 핸드폰을 비롯해서 모든 전자기기를 놓고 이 약속 장소로 언제 와라 이렇게. 약속 장소에는 교단 대표가 나와 있었고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진술을 할지 알려줬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예수님만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점. 완전 거짓말이죠.
이런 이 부분을 이야기할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명석이 스타 결제에는 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거. 네, 100% 관여하죠. 그녀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사람은 교단 대표로 있는 양승남 변호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독교 복음 성경. 그는 메이플의 기자회견 직후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던 사람입니다. 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주장하는 일이 있었다면 바로 선교회를 탈퇴하고 추후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통상적인 것이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국인 신도 역시 교단의 지시로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Samson's name is not the Messiah. James is not the Messiah. Nobody ever made you a star. You voluntarily decided to follow Samson's name. Then also sexual assault never happened. It never happened to you. You never met him one-on-one. So they gave me all those detailed coaching and we were going through those questions for 2 hours each before I came to Korea. 당시 그녀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사람도 양승남 대표였습니다. My faith at that time, even though I myself was abused, was still absolute and I really thought He's the Messiah. He's the person that is sent by God. We should not oppose him and we should not go against him. Because I'm extremely thankful that they sued Samson's name because without them, I probably wouldn't have woken up at all. 양승남 대표는 공식적으로는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누구보다 정명석의 범죄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주선한 사람이 바로 양승남 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정명석의 이런 성범죄 사실을 가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죠. 정명석의 성범죄를 교단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다는 의혹에 대해 양승남 대표는 어떤 입장일까? 양 대표를 만나기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지만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MBC PD수첩의 전서진 PD라고 하는데요. 아, 예, 예. 통화 좀 괜찮으세요? 아유, 지금 어렵습니다. 반론권 드리고 싶어서 전화 드렸는데 혹시... 양승남 대표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공문을 보냈지만 그는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정명석 씨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는 거죠. 단체가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어떤 범죄 사건이고 정명석 씨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모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정말 이제 저 집단을 범죄를 못하게 하려면은 성범죄 공범자, 조력자들 모조리 잡아서 처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불법적인 자금, 그 부분도 분명히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 처벌하지 않으면은 저 집단은 우리 사회와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그건 정말 끔찍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메이플을 비롯한 피해자들이 어렵게 제보를 하고 기꺼이 인터뷰에 응해준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주 정명석은 물론이고 공범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겁니다. 과거 2008년 정명석이 붙잡혔을 때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10년 후 메이플과 같은 피해자가 또 나오진 않았을 테니까요. 나는 신이다 방송 이후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고 어제는 JMS 2인자 정조은 씨가 구속됐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길 기대해봅니다. 그것만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는 일이 될 겁니다.